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도에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세상의 통찰, 철학자들의 명언 500입니다. 마키아벨리에서 삼국지의 조조까지 동서양의 철학자들 20명이 인간 본성의 내면에 대해 짚어낸 이 책은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해줍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에서 일부 낭독할 텐데요. 저는 무소유와 참된 삶에 관한 법정 스님의 말씀과 21세기의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의 명언을 각각 낭독해서 두 차례로 전해드릴게요. 세상의 통찰, 철학자들의 명언 500, 김태현 편엠, 리텍 콘텐츠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그가 말하는 무소유. 이 세상에 태어나 얻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모두 잃을 것들입니다. 그것이 돈이나 집, 자동차와 같은 물건이든, 지위나 권력, 명예와 같은 것이든, 결국엔 모두 떨어져 나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얻고 소유하면서 집착이 생기고 나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정신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욕을 버리면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한편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그만큼 부자유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질 때 우리들의 정신은 그만큼 부담스러우며 이웃에게 시기심과 질투와 대립을 불러일으킨다.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는 또 작은 것,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 불가결한 것만 지닐 줄 아는 것이 바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다. 하찮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음에 감사하노라면 절로 맑은 기쁨이 샘솟는다. 그것이 행복이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행복의 비결은 우선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일에 있다.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크게 나누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자기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을 멍들게 하는 분수밖에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소유의 좁은 골방에 갇혀 드넓은 정신세계를 보지 못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가지려면 어떤 것도 필요도 함 없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 버렸더라도 버렸다는 관념에서조차 벗어나라.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베푸는 삶에서 행복을 찾아라.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감 능력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이겠지만 잘 길러내지 않으면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서 더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기만 해본 사람은 주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크고 진정한 기쁨은 남에게 베푸는 것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바랄 때에도 자비를 베푸세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것과 비교해 볼 줄 아는 능력은 공감력이라는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은 누구에게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도전의식과 진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공감이라는 능력을 갖춘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의식은 사람들에게 자기 일을 완성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존재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언제나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다. 현재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기보다는 흐트러지려는 나를 내 자신이 거두어드리는 일이 아닐까 싶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함께 나눈다든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와의 유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오직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거듭거듭 개선하고 심화시켜 가는 명상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것. 로또에 당첨되거나 고가의 명품을 가져도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족감에 적응되고 기억은 잊히기 때문입니다. 큰 행복에만 가치를 둔다면 작은 행복이 희생되고 허무함만 남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행복해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깨달아야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한 잔의 향기로운 차를 대할 때 나는 살아가는 고마움과 잔잔한 기쁨을 함께 누린다. 행복의 조건은 결코 거창한 데에 있지 않다. 맑고 향기로운 일상 속에 있음을 한 잔의 차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이제 내 귀는 대숲을 스쳐오는 바람 소리 속에서, 맑게 흐르는 산골의 시냇물에서, 혹은 숲에서 우짖는 새소리에서 비발디나 바흐의 가락보다 더 그윽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분하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보다 더 충만하다. 우리들은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보다도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을 더 많이 겪는다. 꽃이나 새는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저마다 자기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우주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그런 자기 자신과 함께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흘러가는 시간을 소중히. 내일에 대한 고민만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낸다면 내일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고 오늘로서 끝나는 시한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끝은 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끝을 맞이하게 되느냐입니다. 그 끝은 수많은 오늘로 만들어집니다. 누구나 붙잡고 싶은 순간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유유히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그 시간을 무가치한 것, 헛된 것,
무의미한 것에 쓰는 것은 남아있는 시간들에 대한 모독이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 써야겠다고 순간순간 마음먹게 된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은 끝없이 변화하면서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봄이 가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그와 같이 순환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주의 호흡이며 율동이다. 지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오는 세월을 잘 쓸 줄 아는 삶의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들 삶의 물기를 보태주는 가락이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인연을 바라보는 시선. 인연을 대할 때에도 무소유 정신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태도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홀로 숲을 거닐다 보면 어느새 행복이 선선한 바람처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인연은 꼭 필요한 관계만 신중히 맺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우십니까? 너무 외로움에 젖어 있어도 문제이지만 때로는 옆구리께를 스쳐가는 외로움 같은 것을 통해 자기 정화, 자기 삶을 맞게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가끔은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진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며 부서지지 않음이다.